안녕하십니까. 김홍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길거리 스냅하는 법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찍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간순간 찍힙니다. 이거를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 시간에 한뭐 몇백 카트를 찍잖아요. 100카트도 찍고 200카트도 찍고 더 많이 찍을 때도 있고.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샷다를 눌러야 된다. 겨누어서 누르면 상대가 되게 불편해해요. 지금 제 그림자가 보일 겁니다. 그림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어정쩡하게 걸어가고 있네요. 어슬렁 어슬렁 카메라를 손에 들고 카메라 저렇게 들고 다니는 이유는 카메라에 비디오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프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보통 어깨에 메고 다니다가 찍습니다. 지금 찍으려고 폼 잡고 있죠. 저 타코야끼 하는 곳인데 타코야끼가 되게 그 뭐라 그러죠? 현란한 색감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 있고 배치가 참 예뻐요. 저기 이제 기다려 보고 있는 거죠. 사진이 될까 안 될까? 기다려보고 있는데 별 재미없어요. 사람 배치, 그냥 배치, 구도, 이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관계성을 드러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타코야끼의 관계, 타코야끼 사회의 관계.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타코야끼라는 게 일본 음식인데, 이게 한국에 와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문화적 교류, 사회적 교류, 이런 것들로 다 함축해서 다 묶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기 고프로는 한 20mm 이상 되는 것도 16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찍고 있는 렌즈는 28mm예요. 카메라는 ZF,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요즘은 니콘이 새로 나온 카메라죠. ZF에 28mm 하나 달랑 끼워서 지금 스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타코야끼에서 그림 될것 같거든요. 뭔가 그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왔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모양 이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냥 또 다시 기다리고 있죠. 카메라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리를 또 옮겨요. 그림이 될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뭐 계속 기다려서 좋은 그림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약간 비켜섰습니다. 뭔가 그림 될것 같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의식을 안 해요. 잘 보십시오. 저기서 저기 케첩을 뿌리고 건네줄 때 샷다가 끊겨요. 건네줄 때 그냥 끊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찍으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저기에 묘하게 우연성이 하나 또 들어와요. 아이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샷다 끊기죠? 그죠? 이제 저는 그 모터 드라이브로 우르륵 이렇게 찍지 않습니다. 한 카트씩 골라서 찍는데, 저게 이제 오랜 숙련에 의해서 감각적으로 저렇게 찍게 돼 있나 봐요. 나도 모르게 한 카트, 두 카트, 뭐 이렇게 찍게 돼 있나 봐요. 저는 의도적으로 찍는다기보다는 포즈가 좋으면 저렇게 찍어요. 요것도 재밌습니다. 아, 이거 보십시오. 그죠? 되게 그, 뭐라 그럴까?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독감이라 그럴까? 뭘 사면서도 다 개인이에요. 그죠? 그럼 전부 다뭐 하고 있어요? 전화기 들여다보고 있어요. 저걸 파는 사람조차도 손님을 응시하거나 응대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 저로서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찍은 거거든요. 뭐이 사진이 뭐 포즈가 좋아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옛날에 누드도 찍고 뭐할거다 했어요. 하게 될 때도 할거다 했고. 근데 이런 관계성이 저는 대단히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샷다를 눌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으로 또 돌아가 봅시다. 이제 또 길을 가요. 길을 가다 보면 볼게 많습니다. 아이들이 그네 타고 있고 저런 것도 찍죠, 그죠? 근데 아이들 사진을 작품에 많이 내면요, 작품 힘이 많이 약해져요. 애들 찍기 쉽잖아요. 애들 어떻게 찍는가 한번 봅시다. 아이가 지금 요 이제 20 아까 말씀드렸듯이 16mm 정도의 고프로에 걸려있기 때문에 대단히 멀어 보이지만 실제는 코앞에 있어요. 제 코앞에. 사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피사체가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아유, 아빠 봐, 아빠 봐. 딸이 저럴 때 정말 이쁩니다. 저도 딸이 있기는 있는데, 있기는 있는 게 아니고, 너무 이쁜 딸이 있어요. 저한테만 이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다른 사람 이쁘다 그러는데, 저한테는 이쁩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어서, 이제 뭐 이쁜지, 귀여운지, 징그러운지,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만은.
살펴보고 있죠. 뒤로 돌아와서 또 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들여다본 상황도 찍었어요. 이미 찍고 있는 상황이에요. 카메라가 가다가 탁탁 멈추는 순간, 뭔가 이렇게 비디오가 가다가 정확히 딱 멈추잖아요. 그 순간에 샷터가 끊기는 순간이에요. 기가 막히게 샷터가 끊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찾고 있는 거죠. 계속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피사체를 찾고 있어요. 별 재미가 없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회적 관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사실 찍을 때는 거의 동물의 감각으로 찍습니다. 뭐 그런 거 있다가 사진 셀렉팅할 때 하면 되잖아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아이가 첫째 아이가 올라가고 미끄러져요. 아, 재미가 아, 저런 거 보면 참 제가 장난꾸러기였는데 제 생각이 납니다. 둘째 아이가 올라가요. 자, 여기서 슈팅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아이의 다리 포즈를 잘 보면 전체 흐름 자기가 내려오죠. 뒤에서 팔을 뻗친 순간 슈팅. 그죠? 쳤다가 끊어지면서 그림이 되죠. 저는 역광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역광 상태에서. 움직임이 재밌잖아요. 아이들이 움직이. 일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도 그렇고, 코로나를 벗어나 지금 이제 경기가 아주 안 좋은데, 이 일상을 버티는 힘이 이 인류를 유지시키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뭐 고사진 찍고 풍경사진 찍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되거든요. 뭐 저는 인물사진도 스튜디오에서 찍어서 작업도 하고 다 전시도 하고 하지만 길거리에서 찍을 때 제일 재밌어요. 보시죠. 남이 찍고 있는 거를 찍고 있어요. 우리 이제 부산에 왔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파트 축제. 그래서 제가 축제 사진 찍는 사람들 옆에 서서 찍었습니다. 아, 전 몰라요. 저 사람들 제가 저기 옆에 찍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같이 찍힌 거예요, 저렇게. 근데 오늘 대전에서 사진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대전에 찍었던 사진, 이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 사진은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동영상이 없어서, 이 사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본 사진들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진은 좀 묘하지 않아요? 그죠? 뭐 사람들이 뭘 해,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진, 그러니까 평소에 본 듯한 사진이 아니고 평소에 못본 느낌의 사진, 그런 거를 찍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그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게 남들이 다본 것을 찍어서 그중에서 우수한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양식, 또 새로운 형식의 이미지 창출, 이런 데 저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보았던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싶어, 만들어내고 싶어, 창출해내고 싶어.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꿈이기도 하죠. 그래서 샷터를 누르면서 행진을 하고 혼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한번 그런 데 대한 생각을 깊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홍이었습니다. 오늘 사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